안녕하세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다가 오랜만에 책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방금 유독 강조한 부사가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살고 있으며 열심히만 하면 원하는 인생을 살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 인생은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중 상당수는 개인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으며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지난 15년간 타로 마스터로서 일해온 저자가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노력 곱하기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도서 운의 알고리즘에서는 운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나쁜 운으로 향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들으면 재미있고 집중해서 듣는다면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따라오도록 하는 좋은 운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운의 알고리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며 좌절하는 사는 사람들에게 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디어에서 보는 대기업의 CEO,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포함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전념할 때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아직 인생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 초년생들은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며 남 탓, 사회 탓을 하고 원망하고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안타깝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 실패의 경험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작은 실패를 거듭하여 현재의 성공의 밑거름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실패의 원인을 곱씹어보고 개선할 점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노력함에도 계속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라면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인생의 계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30년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남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가 앙상한 겨울에 어떤 사람은 식을 줄 모르는 더위가 한창인 여름에, 또 어떤 사람은 새싹이 피어나는 봄에 태어나기도 하죠. 운은 10년 주기고, 그 주기에 따라 대운이 나뉘고, 그 기간 중에도 무수한 세운을 거치며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즉, 큰 틀은 존재하지만, 세세한 시나리오는 다르다는 말이죠. 겨울을 지나는 시기에는 몸을 좀더 움츠려, 가진 것을 아껴 먹으면 되는 것이고, 봄에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살랑살랑한 봄냄을 맡으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인가가 핵심이죠. 어떤 경험이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게임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성숙도가 쌓이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왕이면 현재의 게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참는다거나 남들이 웃으니 따라 웃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해 재미를 추구하면서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나의 미션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운의 알고리즘을 아는 시작점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내 분수를 알라. 주로 상대방을 무시할 때 쓰는 이 말은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꽤잘 담아낸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눌 뿐 샘수. 즉 나의 분수를 안다는 것은 나에게 나눠진 운수를 아는 것이고 나의 분수를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성찰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됨을 바로잡고 현재를 즐기면서 내 자신을 알고 나아간다면 좋은 운을 쌓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좋은 운을 위해 해야 할 것을 알았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아봐야겠죠. 어떠한 경우에 행운이 아닌 불운으로 다가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느껴보시거나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러한 느낌의 감정을 당장 머릿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저자는 우주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은 선악을 구분짓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 말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의 선악 또한 따지기 어렵고 그렇게 상황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지점에서 최선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생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은 크게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긍정주의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낙관주의자는 모든 일을 항상 좋게 바라보며 안 좋은 상황에도 좋아질 것이라 믿죠. 비관주의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바라보고 긍정주의자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죠. 이 셋 중 인생이 제일 안 풀리는 사람의 유형은 당연히 비관주의자입니다. 비관주의자는 심지어 좋은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을 찾아내니 안 될 상황에서는 더 안 풀리기 마련입니다. 낙관주의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좋게만 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긍정주의자 인생이 가장 잘 풀립니다. 나에게 찾아온 일이 좋든 나쁘든 그 상황을 냉정하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실낱같이 미약한 귀에도 쇠사슬처럼 단단히 만들어야 인생이 잘 풀린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이 안 풀렸다면 준비가 소홀하여 부족하거나 전혀 없어서 쇠사슬 같은 운도 실탄처럼 가느다랗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책 속에서의 억만장자에 대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억만장자가 세 사람에게 빈 가방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빈손, 두 번째 사람은 종이 쇼핑백, 세 번째 사람은 튼튼한 캐리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모두 도착하자마자 억만장자가 말했죠. 내 창고에 가득 차있는 금괴를 당신들이 지금 갖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시오. 빈손으로 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종이 쇼핑백을 들고 간 사람이 자신이라면 두고두고 후회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누가 많은 금괴를 가져갔는지 아무도 뻔하죠. 이렇듯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자신의 몸만큼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운의 그릇을 최대한 키우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실패의 가능성은 더 크게 해석하는 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축소해서 해석할 때가 있죠. 즉 조심해야 할 때는 대범하고 대범해야 할 때 조심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현실에서의 예들 중 하나가 주식을 사야 할 때 팔고 팔아야 할 때 사는 것입니다. 즉 깨어있지 못해서 상황을 그르치는 경우인데요. 늘 깨어있으면서 흘러가는 나의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할 때 실패를 피할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철부지, 자신의 계절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철부지라는 말은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이 어린 사람을 일컬어 많이 사용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철은 순수 우리말로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뜻함과 동시에 계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철부지란 자신의 계절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는지 모른다면 겨울에는 반팔을 입고 여름에는 두터운 외투를 꺼내 입겠죠. 이렇듯 제 운명을 향해 헛발질을 하고 철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키워야겠습니다. MBTI가 뭐예요?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듯 합니다. 그 중에서 F냐 T냐에 따라서
감성적인지 이성적인지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 F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깊이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일컬어집니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마음을 느껴 돕는 것은 단연 다수의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도를 넘어선다면 자신을 불운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신도 힘들면서 더 힘든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게 도와주기를 바보같이 하다 보면 그 도움을 고마워하지 않고 심하게는 원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원수를 원수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원수를 귀인으로 착각하여 사랑하는 것은 나의 운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나뉘어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순차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결국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된 시간이 아닌 연결된 선상의 시간이며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즉 현재의 관점의 변화가 과거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조서 운의 알고리즘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두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은 나태함이라고 한다. 세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평온함이라고 한다. 네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용기라고 부른다. 다섯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상에 있어서 원망하기보다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최선책을 찾고 그 상황에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온이 찾아오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쉽지 않은 말임을 아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잘될 운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처한 환경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보고 앞으로의 방향점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잘될 운명으로 나아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